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라. 멀린 케로더스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장애 딸을 둔 어느 부부가 수년 동안 딸을 치료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케로더스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곧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특히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있는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깊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후 놀랍게도 딸이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자기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건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내게 닥친 문제는 더 이상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위기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기적을 불러오며 삶의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면 영혼의 폭이 넓어집니다. 찬양하는 영혼마다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찬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입과 눈을 꽉 닫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쓰레기를 담은 봉지와 같습니다. 열면 온갖 찌꺼기가 나옵니다. 악취가 진동하여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보혈로 덮으셔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성육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이 약속한 사업들을 시작하여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어 민족의 새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 플러스 1111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33명의 태신자들의 마음문이 열려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새신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 민족의 평화 통일, 해피칸타타 생명 플러스 1111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그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